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에서 시내산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떨어져 가게 되니까 그들의 근심과 염려는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불평을 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게 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서 마셨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됐을 때도 역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12샘이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마치 그들이 이집트의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 고기 삶는 그 숯 주위에 앉아서 아주 먹고 싶을 만큼 빵을 먹으면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아주 화려하고 잘 지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여러 번 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가마 주변에 앉아서 먹고 싶을 만큼 빵 먹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노예로서 가진 폭정과 학대 속에서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들이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건데 지금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낸 것 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만은, 원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놓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도리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불평의 특징이 있는데, 불평의 이 원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생기기도 하지만 이 불평은 그 원인이나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 속에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에게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든 원인이 있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든 상관없이 자꾸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농장을 했었는데 선인장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직원분이 아, 그 소장님 그 시내 가시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좀 물건을 좀 백화점에 좀 배달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제가 가는 그 제 그 길에 좀 이렇게 백화점에 배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속으로는 조금 싫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 선인장 중에 이렇게 그 동그랗게 큰 선인장이 있어요. 금호라고 이름이 금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가 동그랗게 크고 이렇게 그 가시가 굉장히 세요.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그 큰 이제 화분에 이제 하나를 담아서 그거를 이제 제 집차였는데 그 집차 뒤에다가 싣고 근데 그 집차 좋은 집차는 아니어가지고 쇼바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덕흥덕흥 좀 거리는 그런 차인데 아무튼 뒤에 싣고 제가 이렇게 시내 가면서 이제 그 백화점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배달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운전하다가 좀 속도를 좀 냈는지 이렇게 좌회전했더니 뒤에 있던 이 화분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더니 그게 똑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 세우고 내려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화분에 싣는데 이게 굉장히 크고 가시가 세가지고 이렇게 손이 찔렸어요. 이제 마음에 이제 화가 짜증이 나고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가는데 왜 이걸 또 시켰지? 이거 원래 본고로 운반해야 안전한데. 그 직원은 왜 이걸 시킨 거야 하다가 또 제 마음 가운데 이 선인장은 또 왜 이렇게 큰 거야 또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나는 또 왜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왜 나는 선교사가 된 거야 뭐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선인장을 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금호를 만든 거야 뭐 그 제가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하다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아니 제가 실수해서 운전을 잘못해 놓고 그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하나님 선인장을 만든 하나님이 나쁜 분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실수해 놓고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해 놓고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원망하냐? 하나님에게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타당한 이유를 갖는 듯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자기를 기만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논리로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지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럼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날마다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역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 네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경청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며 너희가 밤에는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빵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일은 그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러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와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경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와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치자 광야 바다에 작고 얇은 것이 땅의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와서 진을, 이 텐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문 광야, 이 엘림 시내산 그 중간에 신광야에 있었어요. 뭐 제가 상상해 보는데 원래 메추라기들, 이 메추라기들은 애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자꾸 이상하게 방향을 틀려고 해서 틀었더니 잡아먹히게 되는 메추라기들은 제 생각에 이리로 날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날아서 방향이 틀더니 결국 잡아먹히는 그런 복면을 당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이죠. 갑자기 왜 메추라기 떼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떼르지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라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진주의 메추라기들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이 만나, 또 땅에 서리같이 널려있는 만나가 있다고 했어요. 만나. 이 만나는, 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주변에 광야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40년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양한 찬양사역팀 그 성가대 모집한다고 여러분한테 강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높은 점수 나오는 분들은 다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튼 1부, 2부, 3부는 좀 찬양사역팀이 좀 인원이 많은데 4부는 2시 예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좀 많지가 않아요. 찬양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좀 4부에는 그냥 좀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쓰시는 분들이 50명이 넘으면, 51명이 되면 제가 뭐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걸 이제 계속 꼬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제 방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앉으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공동체가 사부 예배를 섬기게 돼서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그 찬양 사역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뭐 제가 그렇게 사죠. 그런데 짜장면 그렇다는 거예요. 짜장면이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셨대. 누가 그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왜 밥을 사주는데 왜 또 짜장면을 사주나 그랬대요.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제가 강고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이 50명이 넘어서 51명이 되면 제가 짜장면을 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 뭐 다 좋아하고 웃었는데 그 장로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조금 전에 한 40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짜장면 그랬는데 제가 짜장면 하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물론 우연일 수 있겠죠. 그거 저는 또 짜장면 빼니 모르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죠.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면,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말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모든 양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내려지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다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나지 않은 양식이 없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 너무나 놀라운 음식이죠. 이 만나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했는데, 만나 이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땀을 흘려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얻어지는 양식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예 없이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만나요. 또 두 번째, 만나는 매일 주시는 은혜예요. 매일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를 매일 줬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이틀치를 하면은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구더기가 나와서 써서 먹지 못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뭐 하나님 이렇게 좀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화끈하게 1년치 다 주세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손주들한테 돈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라고, 안 온다고. 왜?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만나는 어떤 특징이냐면 가까운 곳에 내렸습니다. 만나를 얻으려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홀짝이 갈 필요가 없어요. 머무는 그 주변에 있었어요. 진 주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다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만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은혜는 우리가 멀리 가요. 뭐 40일 금식을 해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엉뚱한 노력을 하고 엉뚱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침에가 떠올라서 뜨거운 날이 되면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은혜가 언제나 주지고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밤에 준비된 은혜예요.
어제 저녁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인데, 여러분 만나는 아침에 나와보면 이슬이 걷히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면서 잠을 자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고난의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래서 내일의 염려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밤 여러분을 위한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밤중에 만나를 준비해 주세요. 만나를 준비하시는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나는 순종으로 얻어지는 은혜예요. 유기죄가 되는 날은 이 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광야를 갈 때, 먹을 것이 떨어질 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둠의 긴 터를 지날 때,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들을 만날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은 지뢰밭이라고 말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래, 우리가 지뢰가 터질 때, 지뢰를 밟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어집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시는,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그 기적과 같이 내리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뢰밭을 통과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구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럼에도 그 원망을 들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지뢰밭길을 가고 있는 듯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의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노니 주가 그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서 주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으시며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주간도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간, 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주의 전을 떠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